뉴스가 떴죠, 지금. 이재명 씨, 뭐, 변호사비 대납을 했다고 누가 고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변호사비, 예를 들어서 변호사비를, 뭐, 이재명 씨가 누구한테 좀, 이렇게, 그걸로 서로, 그런 일이 한두 번이겠어요. 서로 간에 그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 부탁을 들어주면, 내가 이너 부탁을 이걸 들어줄 테니까 네가 나중에 해줘 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재명 씨한테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고발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비 대납 자미어그 문제 자체가 크게 되지를 않고 휴지부지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고발을 했던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뒤에서. 1월 7일 날 리딩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저는 제가 뭐라고 읽었는지 기억을 다 못하죠. 그래서 1월 7일 날 내가 좀안 좋은 게 나오는 걸 리딩을 한 기억은 있었어요. 가서 봤는데 이 사람 앞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제가 얘기를 벌써 했어요. 그래서 한번 참조를 좀 해서 다시 보세요. 태로 카드는 해설을 잘하면 정말 정확해요. 카드는 제대로 다 나와요. 가끔 제가 해설을 부정적인 걸 긍정으로 해설하고 긍정적으로 해야 될걸 부정으로 해설하는 경우는 뭐 가끔가다 있지만 거의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1월 7일 날 리딩에는 아주 정확하게 제가 누가 그래 그럴 거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지금 제가 읽는 거는 누가 그랬을까? 범인은 누구일까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 건데, 그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리딩을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국가 리딩을 해본 거는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냥 개인 리딩만 했었지, 국가 리딩 같은 거는 뭐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리딩은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걸 읽는 거지. 이제 사업이나 애정이나 이런 걸 읽는 대신에 정치를 읽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볼게요, 한번. 자고요. 보여줄지, 범인을 보여줄지, 누가 획책한 걸까? 보면은 사람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벌어지기 전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1월 7일 날 리딩에 누가 그랬을 거라는 거는 답이 나왔어요, 벌써. 저도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보고. 아, 이게 나왔구나, 이러고. 기억은 못했죠, 제가. 그냥, 아웃캄 카드에 갑자기 뭔가 굉장히 상처를 받는 어떤 그런 거는 봤어요. 그런데 나머진 기억이 안 났는데, 이 일이 결국은 또 터지네요. 제가 이 사람이 숲을 다 빠져나가지 못했다 그랬죠. 누가 그랬는지 한번 보자고요. 누가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누구일까? 누가 관련돼 있을까? 메이저 아카나들이 세상에 이 사람은 그걸로 타격받지 않아요. 타격받지 않아요, 이 사람은. 제 리딩에 국힘당 리딩할 때 킹 오브 컵스가 계속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재명 씨한테는 이게 크게 타격을 입히지 못해요. 타격 입히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그랬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 누구지 그랬었어요. 이재명 씨 리딩, 국힘당 리딩할 때. 이 사람이 계속 나왔어요. 아마도 워러 사인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성질이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라든지 흥분을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보는 한 이거 짧게 읽어드릴 거예요, 제가.
또좀 좋지 않은 소식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길이,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운명적으로 어떤, 일이 해결될 만하면 또 일이 또 터져가지고 좀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큰 타격은 없어요. 타격을 크게 받지 않아요. 근데 제가 누가 그랬을까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나왔어요. 저도 모르죠, 이 사람이 누군지는. 킹 오브 컵스가 계속 나왔었어요. 국힘당 리딩할 때. 그래서 그쪽에 어느 누군가가 관련이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한번 더 볼까요? 이번 리딩은 이 사람이 이 일로 해서 크게 타격을 받을까? 그거예요, 질문이. 굉장히 짧게 읽을 거예요.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왜냐면 변호사비 대납하고 어쩌고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 큰 문제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되는 상황에 이 사람이 그걸 터뜨린다? 그럴 리가 없죠. 자기한테 얼마나 그게 더 나쁘게 작용할 텐데 이 시기에 한다? 아니죠.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죽인다면 또 몰라요. 지금에 한다는 거는 이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누군가가 저지른 거예요. 영향력 없어요. 이 사람이 조금의 뭔가 누군가가 이 사람을 등에다 칼 꼽은 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짓이라면 다른 카드들이 나와야 돼요. 데블 카드가 나온다든지 또는 Five of Swords, Seven of Swords 뭐 여러 가지 하여간 좀 나쁜 짓을 하는 카드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카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이 사람이 한 짓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받는 영향도 없어요, 거의. 약간의 조금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이 사람을 지금 아슬아슬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터뜨린 거예요. 이걸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재명 씨가 자기가 지금 아슬아슬하고 지금 40을 넘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걸 일을 터뜨려서 사람을 죽인다? 그거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추론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이 한 짓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 카드가. 이 사람이 아마도 잘 헤쳐나갈 거예요. 잘 헤쳐나가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 사람한테 그게 이롭게 작용을 하게 돼요. 오히려. 왜 그런지는 저는 1월 7일 날 리딩에서는 그 비밀이 드러난다든지 하여간 뭔가가 밝혀질 거예요. 아주 숨겨지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한은, 지금 이 사람이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그 사람을 갑자기 죽인다? 죽이려면 미리 죽이던지, 그때 터졌을 때, 아니면은 나중에 자기가 이제 잘 나갈 때, 그게 흔들릴까 봐. 근데 이렇게 아슬아슬한데 죽인다? 뜬금없이? 아니죠.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이거는 누군가가 뒤에서 이 사람을, 역시 돌을 또 던진 거예요. 돌이 아니라 칼을 꼽은 거예요. 제가 그때 1월 7일 날 읽었던 리딩 제일 마지막에 Three of Swords가 나왔었어요. 찾아드릴게요, 그 카드를. 이거로 했었으니까 이거로 찾아드릴게요. 이 카드가 나왔었어요. 그때 1월 7일 날맨 마지막에 Three of Swords. 그래서 제가 그때 누군가에게서 또 다시 상처를 입게 되는 누군가에게서 상처를 입고 배신을 당하거나 혹은 뒤에서 또 칼을 또 꼽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랬다고 해설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크게 타격받는 일은 없고 아마도 앞으로는 괜찮게 나갈 거예요.
여기까지 이재명 씨가 이 사건으로 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심상정 씨 리딩을 해드릴게요.